지금 암석의 강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암석 안반의 파워캔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강도를 구하는지 설명을 했고, 그리고 암석 또는 안반의 응력 변형률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응력 변형률 관계는 등방 하중일 때하고 축차 하중을 이 작용할 때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어요. 오늘은 암석 안반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파괴 기준을 살펴볼 텐데, 어떠한 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암석 안반이 파괴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괜찮은지를 갖다가 평가하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거 다 설명을 했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여기 할 차례죠. 무엇이 그럼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바로 구속응력이다. Confining pressure.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여기 응력 변형률 관계를 한번 봅시다. 요것은 그 축차 응력과 축 방향 변형률의 상관 관계가 되겠어요. 축차 응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쓸 텐데,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그래서 맥시멈 프린시퍼 스트레스하고 미니멈 프린시퍼 스트레스의 차이. 그거 갖다 우리가 축차 응력이라고 해요. 이게 0이면 아이소트로픽한 거예요. 축하중하고 레이디얼 스트레스하고 같은 거고, 여기 차이가 나면은 어느 한 방향 응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때 그 봤어요. 그래서 요 경우가 이제 confining pressure가 제일 작은 경우, 그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축청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단 강도는 커져요. 당연히 커지고, 강도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응력과 변형률 관계 그 형성이 달라지죠. 자, 그 confining pressure가 구속력이 작을 때는 어떤 거동을 보이냐? 피크에 도달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잔류 강도가 거의 0에 가까워요. 구속력이 커질수록 떨어지는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피크에 도달한 이후에도 완전히 부서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잔류 강도를 남게 되고, 아주 높은 confining pressure에서는 아예 피크와 잔류 강도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구속응력이 작을 때는 취선거동을 한다. 취선거동이 뭔지 알죠? 빵 하고 터지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취선을 브리틀이라는 표현을 쓰죠. 브리틀. 근데 반면 구속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연성거동을 보인다. 연성거동. 연성거동을 영어로는 덕타일 하다라. 요런 건 알지? 브리트라고 덕타일. 그쵸? 덕타일한 거동을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석이조야. 구속력이 커지면은 강도도 커지고 연성거동을 한다. 브리틀거동 우리 싫어해요. 초과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야. 하지만 연성거동을 하면은 피크 강도에 도달하더라도 강도를 어느 정도의 그 저항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구속력을 키워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예로 여기 터널에서 보강한 사례인데, 우리가 터널에서 보강할 때 이 락볼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락볼트가 해주는 게 뭐냐, 여기다가 땡겨주는 거야. 땡겨줘.
이 끝에서 플레이트 같은 걸 댄 다음에 쫙 당겨줘. 프리텐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구성력이 커지는 거야. 조여져요. 구성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강도도 커지고 덕타이랑 거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락버트 이렇게 설치하면은 락버트를 설치하지 않으면은 소속 영역이 한 요만큼이었단 말이에요. 소속 영역이 뭐냐면은 그것도 다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응력이 커지면은 강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소승 상태에 도달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응? 강도 뭐 요거 바로 다음에 설명을 할 거지만, 그러니까 즉 이게 굉장히 큰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 그런 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구속 락버트를 넣어줘 가지고 당겨줌으로써 소승 영역이 여기서 이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훨씬 더 터널에 발생하는 변이도 작을 테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성이 크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반이 단단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지보제를 설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지보제들이 바로 이 confining pressure 구속력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안정성을 높인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하 속도. 자, 그 뭐 rate dependency라고 하는데, 속도를 빨리 가해주면은 강도가 커지고 속도를 천천히 가해주면은 강도가 오히려 감소한다. 즉 응력과 변형률 관계는 제하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소리 안 나지. 사실 뭐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받을 텐데, 제하 속도의 영향은 우리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중요한 영향은 사실 없다고 봐요. 우리가 제하 속도의 영향을 받는 그런 재료로서는 점토가 있어. 클레이에서는 rate dependency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클레이에서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암석 또는 샌드, 실트에서는 우리가 제하 속도 영향이 굉장히 작다고 봐.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겠지만, 아주 뭐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있겠지만, 이 그림처럼, 이 책에 나온 그림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크진 않아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속도 차이를 줬는지 안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를 줬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무에서 다루는 그런 범위에서는 사실 거의 제하 속도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런 것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크립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중을 갖다가 얹혀주면은, 그러면은 하중이 변화 없이도 변형이 생기는 거, 이런 것을 크립이라고 하죠. 보통은 리니어 일라스틱 하다면은 하중을 증가시켜 줘야지만 변형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하중의 변화 없이도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 크립이라고 하는데, 크립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대부분의 우리 암반 그 구조물에서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로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학문적으로 뭐 이런 영향을 갖다 규명을 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특수한 경우에는 이것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크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엔지니어링 지올로지에서 representative volume 하면서 우리가 샘플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강도는 커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 이것도 반복되는 얘기예요. 일단 100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100페이지에 나온 그림도 그 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하죠. 강도는
지금 Y축이 강도예요. 강도는 암석 시편의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하죠. 엔지니어링 지올로지에서 강도는 시편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하고 투수 개수는 점점 커진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식 4.3을 쓰면은 이 영양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가? 이 식을 사용을 하면은 시편에 대한 영향을 갖다가 완벽하게 고려할 수 있는가? 요것은 요런 식들은 이제 다 경험식들이고 이 책에 나온 식들, 교재에 나온 식들이 완벽한 식이라서 꼭 제시된 건 아니에요. 샘플로 제시된 경우도 많아. 어떤 식들은 너무너무 여러 그 샘플 자료와 연구 자료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정확히 얘기를 해줄 테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는 식들은 꼭 이 식을 써라고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암석의 이 방송. 자, 암석의 이 방송. 아, 이 방송이 뭐냐?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책. 암석은 첫 번째 줄 벽계, 측리, 염리, 편리 등으로 인하여 이방성을 갖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것이 불연성면의 종류였어요. 근데 만약에 불연성면이 이 그림에서 이게 지금 불연성면이 완전히 쪼개져 있다. 쪼개져 있으면은 강도를 측정하는 게 무의미해. 그럼 불연성면이 강도야. 근데 측리, 염리 등등은 쪼개져 있지 않은 경우 있죠. 불연성면이 있긴 있는데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쪼개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연성면이 강도를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쪼개져 있으면은 그거는 전단 시험 해야 돼. 자, 그래서 그런 요런 붙어 있는 불연성면이 존재할 경우, 불연성면이 있으니까 이방성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이방성의 방향이 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X축이 뭐냐면은 최대 중력면과 염리면이 이루는 각도임. 최대 중력면이 여기서 작용하는 방향이 수평면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시그마 1이야. 베타는 최대 중력면과 불연성면, 염리면, 염리구나. 여기서 염리면이 이루는 각도야. 즉, 요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각도가 베타야. 자, 이 염리가, 평행할 때는 어떨까요? 평행할 때하고 수직인 경우. 자, 평행하고 수직인 경우에는 염리가 없는 경우와 거의 동일해. 왜냐? 요 바로 다음에 이제 모호쿨러 나올 텐데 최대 전단 능력은 그 최대 중력면으로부터 몇 도, 각도가 얼마일 때 얼마의 면에서 발생을 하죠? 최대 전단 능력이 작용하는 면은 이게 만약에 중력 맥시멈 중력이라고 한다면은 45도, 수평면으로부터 45도인 면에서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을 해요. 그쪽으로 쪼개질 거란 말이야. 일축합축 시험을 하면은 일축합축 실험을 하는데 난데없이 이게 옆으로 쪼개지거나 이렇게 쪼개져요. 아무리 불연성면이 있어도 이거는 most likely 이쪽 면으로 쪼개질 거란 말이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는 있겠지만 갑자기 옆으로 쪼개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염리면 뭐 측리든 이게 수평이거나 수직이면은 거의 영향 일축 압축 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강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온다. 반면 이 불연성면이 4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을 때, 뭐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을 때 강도가 훨씬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불연성면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샘플을 해도 방향성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렇게나 놓고 실험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방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봤고 응력, 변형력 관계도 봤어. 다 봤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강도 이 값이야. 이 값이 설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입력 파라미터예요. 강도가 결정이 안 되면 설계가 안 돼. 그러면 좋아. 강도를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안반도 마찬가지고 토질도 마찬가지고 토질 그리고 안반에서 강도를 정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강도가 없으면 설계가 아예 안 된다. 시작하는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재료의 파괴 기준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강도를 정의를 하냐. 뭐 크게 두 가지라고 책에서는 분류가 되는데 결국은 한 가지예요. 자, 전단 강도다. 우리 모어 서클로 표시를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에 모어 서클에서 Y축이 전단 응력, X축이 노멀 스트레스죠. 아직 강도 기준이 뭔지 설명을 안 했어요. 아직 소개를 안 했어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모어 서클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전단 응력이 커진다는 거지. 전단 응력이 모어 서클의 반지름이죠. 그렇죠? 최대 전단 응력은 모어 서클의 반지름이란 말이야. 이 커지면 커질수록 응력은 커져. 응력이 전단 응력이 커지면은 파괴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단 응력을 가지고 파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전단 응력이 전단 강도보다 크냐 작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소일에서는 언제나 전단 강도를 가지고 파괴 여부를 규명을 해요. 근데 안반에서는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시그마 1과 시그마 1의 관계로부터. 근데 같은 말이에요. 시그마 1과 시그마 3의 차이가 크면 뭐야? 결국은 전단 능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 1- 시그마 3로 나타냈던 시그마 1 이렇게 나타냈던 어차피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모어 서클이 크다는 얘기고 모어 서클이 크면은 전단 능력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응력 차이가 중응력 차이가 크면은 큰 전단 능력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프레임으로 내가 응력 상태를 표현하는 것 그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단 강도로서 파괴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중응력 차로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파괴 기준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그리피스 파괴 기준이야. 그리피스의 파괴 기준은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파괴 기준인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소개가 됐어요. 더 이상 우리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은 퓨얼리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유도한 식이에요. 자, 그럼 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시그마 t는 루트 c분의 k 알파 2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그마 t는 인장 뭐야? 인장 강도니까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하면은 confining pressure는 없는 경우에
우리가 당겼을 때 인장력을 작용했을 때의 강도 그 최대 그 재료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장 응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컨파인드 프레셔가 없을 때요. 그때의 인장 강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K 어떤 K는 상수야? 평면 응력 조건이냐? 평면 변형열 조건인가에 따라서 이 상수가 달라져요. 평면 응력 조건은 우리 관심 있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면 변형률이 plain strain condition이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구조에서 뭐는 평면 응력 조건이 더 관심 사겠지만 우리는 평면 변형률 조건이 주요 관심 조건이다. 그래서 K는 5분의 2 그리고 1마이너스 뮤 제곱, 뮤는 푸아동수 레이시오가 되겠죠. 그리고 알파는 단위 크랙 표면 에너지. 이건 뭔지 잘 와닿지 않죠. 하여튼 이것도 정해야 될 파라미터고 이 암석의 탄성 계수. 중요한 것이 C, 이미 존재하는 미세 균열 길이의 2분의 1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저 그리피스 파괴 기준으로서는 미세 균열이 프로퍼게이트란 말 알아? 프로퍼게이트?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propagation 전파되다. 그래서 뭐 wave가 전파된다. wave propagation. 응? wave가 뭔지 알지? wave가 전파된다. 또는 여기선 전파 크랙이 이렇게 생겨서 응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 이게 쭈쭈쭈 길어지겠지. 점점 길어지다가 확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그런 것도 우리가 propagate란 말을 써요. 자, 그래서 propagate. 그래서 미세 균열이 있어야지만 판계 도달해. 그리피스 이론에서는 그래서 propagate가 c 루트 c분의 1에 비례한단 말이야. 즉 c가 길면 길수록 시그마 t는 작아져. 그렇죠? 이 식에 의하면은. 요것은 일축 상태에 대한 식이고 또 그리피스가 이축 상태, 즉 컨파이닝 프레셔가 작용할 때의 또 식도 제시를 했어요. 그거는 내가 스캔은 안 해놨고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104페이지 4.5식.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식을 제시를 했는데 시그마 1 플러스 3 시그마 3 가 0보다 큰 경우. 자, 요 그래프에서는 여기 요 직선보다 큰 경우에는 요 그 첫 번째 식 parabolic equation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 그리고 시그마 1 플러스 3 시그마 3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냥 컨스턴트야.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정의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일단 비성형성이다. 이렇게 시그마 1과 시그마 3에 대해서 파괴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플러팅을 많이 해요. 우리 안반에서는 소일에서는 시그마와 타우 프레임에 대해서 꼭 언제나 보여주는데 우리 그 안반 공학에서는 그림은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그려요. 내가 원하면 이것을 갖다가 이런 형태로 바꿔서 그릴 수도 있어. 뭐 절대 안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뭐 프랙티스야. 이런 식으로 플러팅을 해. 이렇게 바꿔줘 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를 그려보니까 이게 비선형이다. 자, 이
이게 파괴 기준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응력이 만약에 이 파괴 포락선보다 작으면은 무슨 말이야? 어떻단 얘기야? 어? 파괴되지 않는다. 어? 일라스틱에 가깝다. 오케이. 그럼 이런 응력 상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응? 내가 파괴 기준이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이런 응력을 내가 그 재료에 그 암석 안반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응?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응? 왜냐? 여기까지 가.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그마 1을 증가시킨다고 합시다. 계속 증가시켜. 그래서 이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가긴 가는데 여기까지 가면 파괴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뻗지 못해. 멈춰요. 그 다음에 감소해. 왜냐? 응력 변형을 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구속 응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리로 가려면. 갈 수가 없어. 부서져 버렸어. 그럼 오히려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모어서클로 그려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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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다가 뭐야? 다시 이게 파괴시에 추궁력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감소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갔다가 감소해. 그러니까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 레인지는 그 재료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파괴 포락선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비선형성이라는 것을 뭐 참고하면 되겠고, 두 번째, 알람이야? 시그마 인장 강도는 루트 C분의 1에 비례한다. 이것이 미세 균열의 길이에 2분의 1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루트 길이에 루트 분의 1에 비례해서 감소한다. 그리고 이 식을 적용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4.5에서 위의 식을 보니까 시그마 3가 0일 때 이론적으로 계산한 일축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의 레이시오가 바로 이렇더라. 시그마 C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미세 균열이 존재할 때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는 이 레이시오는 8 정도다. 저번 시간에 그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의 레이시오를 봤어요. 91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그마 T와 시그마 C의 관계가 나왔지. 여기에 레인지가 제일 작을 땐 10에서부터 167까지 굉장히 레인지가 큰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이론식이랑은 좀 다르죠. 그쵸? 근데 이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많아. 크랙의 방향, 개수, 아까 이방성, 불연성면의 존재 등등 너무나 많은 요소에 영향을 줘. 이것은 완벽하게 유니폼한 방향성이 전혀 없는 그 재료에 작은 미세균열이 있을 때의 레이시오야. 이게 이 사람이 유도한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이상화된 조건, 특정 조건이고 암석 조건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암석의 그 조건이 이렇게 이상화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레이시오, 이 정도 레이시오를 갖다가 뭐 관계를 제시했다는 것, 그리고 파괴 포락선을 갖다가 제시하려고 했다. 그런 그 최초의 시도였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지는 않아.
그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강도를 정의를 하느냐?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방법으로서 강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법, 모어쿨론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된 세 번째가 호크브라운.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피스, 두 번째가 모어쿨론, 세 번째가 호크브라운. 그 중에서 요 두 개는 우리가 둘 다 사용을 해요. 둘 다 아주 즐겨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암석 안반을 공부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모르면은 안 돼요. 그래서 호크브라운식 하고 모어쿨론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다. 반은 좀 과장이다. 과장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모어쿨론 안 쓰는 설계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모어쿨론은 언제나 사용을 해요. 아무리 모어쿨론 문제도 많고 모어쿨론이 토지력학을 망쳤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너무 잘못된 이론, 잘못된 이론이 아니라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뭐 아직도 우리가 계속 쓰고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자, 그럼 모어쿨론의 파괴 포락선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근데 전에 모어쿨론 한번 내가 얘기했지. 그쵸? 정의는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프레임은 전달 능력과 노멀 스트레스. 자, 그래서 파괴 시에 결정하는 방법, 파괴 시에 모어쿨론을 그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을 할 때 추궁력이 더 크죠. 그래서 confining pressure, 이것이 이제 minimum principal stress, 이것이 maximum principal stress가 되겠죠. 파괴시 모어쿨론을 그리고 이런 실험을 이런 시험을 반복해 가지고 한 세 개 정도, 우리는 그 두 개로 하면은 지적받아. 세 개. 왜 세 개인지 뭐 네 개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얘기하는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요한 횟수가 세 번이에요. 구속응력을 다르게 시험을 하면은 파괴 포락성이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괴 시에 응력을 측정을 하는 거지. 측정을 한 다음에 보니까 파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레인지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 이상은 못 넘어가는구나. 그러면은 어라 보니까 여기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네. 그래서 요것은 요 이상은 재료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여기 가기 전에 부서져 버린다. 이제 이게 레인저야. 존재할 수 있는 응력, 존재할 수 없는 응력이야. 자, 지금 이 실험에서는 이 시험에서는 이것을 이제 파괴 포락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곡선이란 말이야. 곡선이면은 이 곡선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표현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 이 곡선을 식으로 표현해라. 내가 숙제를 냈어. 파괴시 모어쿨론을 주고 그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왜 없어? 할 수 있지. 엑셀만 쓰면 돼. 엑셀 한 이 식을 한 10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못해? 고등학생도 이거 시키면 하겠다. 할 수 있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하는 게 아닌데. 이런 복잡하단 말이야.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주선 쏘아 올리는데, 이거를 왜 식으로 표현 못해? 이거 뭔 소리야, 이게.
할 수 있는데 너무 파라미터가 많아. 비선형성이 되면은 필요한 파라미터가 많아. 파라미터가 많으면은 설계하기 어려워.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수행하는 시험은 진짜 몇 개 안 돼. 이 넓은 영역에 대해서 보호링 몇 개 한 다음에 우리 SPT, CPT 시험한 다음에 그냥 다섯 개 해버리는데 이게 아무리 고차원적이고 좋은 뭐해. 시험을 많이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거 나 비선형 싫어. 그래서 이거 선형으로 표현을 하죠. 선형으로 표현한 이 포락선은 우리가 모호클론 포락선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 나 오늘도 만들어서 논문 쓸 수 있어요. 나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나 이거 이 차원식으로 표현하겠다. 지수를 표현하겠다. 논문 낼 수 있지, 나 바로. 근데 리젝트 되겠죠? 별로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식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각자 만들 식이 다 다를 거야. 자, 그래서 모호석풀의 의미는 요거 갖다가 그냥 선형화했다. 그래서 요거 이 y 절편을 c라고 하고 요 기울기를 phi 마찰 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단 강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가끔 우리가 이거는 전단 능력이긴 전단 능력인데 파괴 시의 전단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타우로 표현하면 헷갈린다. 타우는 응력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F를 붙여주기도 해요. Shear stress at failure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이러지 말자. 우리 S라고 표현하자 이거는. Shear strength다. Strength.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표현하면 돼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것을 모어 쿨론 Failure, 뭐 envelope이라고 많이 불러요. 다른 이름도 있어요. 모호쿨런이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제안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모호쿨런은 이렇게 이런 비선형 곡선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냈고 쿨런은 선형화된 식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모호쿨런 그리고 요 식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식이고 그래서 흙의 재료마다 C가 얼마다, P가 얼마다 계속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C', 요게 절편이란 말이야. 이 실험에서는 confining pressure가 0일 때 C가 잠깐만, 요 C를 갖다 우리가 cohesion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프릭션 앵글인데 코히전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점착력이야. 근데 사질토를 예를 들어 봅시다. 사질토 컨파이닝 프레셔가 없으면은 두 개의 소일 파티클들이 점착력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을 때, 드라이 할 때 둘이 파티클들이 컨파이닝 프레셔가 있으면 붙어있어? 붙어있어요? 없죠. 자석도 아니고 이거 왜 붙어있어 이게. 물이 있어서 표면 장력 등 작용하면 조금 붙어있을 수 있지만 사질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흙에 점착력은 없어요. 본드도 아니고 점착력이 없어. 우리가 모호클런 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절편 값은 뭐로 부를까 그러다가 야 우리 코이전이라 부르자 그래서 부른 거지. 자꾸 이 용어 때문에 사람들이 아 점착력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흙은 점착력이 없어요. 그래서 클레이도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지만 진도 나가는 거 봤을 때 뭐 파티클 자체가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여러 가지 그 당겨주는 힘들이 있는데 그래도 클레이에서는 특히 과함밀 점성토에서는 노멀 컨솔리데이티드 클레이에서는 없어 점착력. 전기함밀 점성토에서는 없어요. 과함밀 점성토에서는 약간의 힘이 있어. 그 점착력을 부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사질토 그리고 노멀리 컨솔리데이티드 클레이에서는 씨는 없다. 자, 암석 안반에서는 어떨까? 코이전 아니지만 하여튼 컨파이닝 프레셔가 0일 때의 전단 강도가 있을까 없을까? 암석 안반에서는 암석 컨파이닝 프레셔가 없어. C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생각해봐. 암석 덩어리야. 컨파이닝 프레셔 굉장히 작아. 굉장히 작아. 입자가 작아. 그 입자가 전단 강도 있어 없어? 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단단하잖아. 어? 붙어있잖아. 세멘테이션 있잖아 암석은. 그쵸? 파티클 다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암석은. 그치? 붙어있잖아. 덩어리잖아. 어? 그러니까 코히전 아니지만 컨파이닝 프레셔가 0일 때도 어떠한 강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호쿨러식으로 표현할 때 샌드는 C가 굉장히 없거나 작고 암석은 그 C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불연성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 식을 쓸 거야. 모호쿨런이 뭐 암석 안반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불연성면에 모든 뭐 그 인터페이스에 쓸 수 있어요. 내가 이 책과 이 책 사이에 이 프릭션의 이 모호쿨런 관계식도 만들 수가 있어. 어? 여기서 봐봐. 구속 응력이 없다고 합시다. 노멀 스트레스가. 그러면 어떨까? C가 있을까 없을까? 응? 불연성면에서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게 구성이 없다는 건 거의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C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렇지? 불연성면에서 C가 없을 거야. 그렇죠? 암석 안반은 붙어 있어? 있어. 자, 그리고 그래서 C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C가 커지고 V가 같다고 합시다. C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도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럼 phi는 어떨까? phi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 강도는 커져 작아져. 강도는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내가 똑같은 c다. 근데 어떤 거는 뭐 phi가 30도였어. 어떤 거는 40도야. 그럼 어떻게 돼? 강도는 더 커지겠죠. 그 샌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도가 커져요. 아, 프릭션 앵글이 커져요. 프릭션 앵글이 커지고 그 얘기는 강도가 크다는 얘기야. 근데 이 프릭션 앵글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강도가 작은 건 아니야. 왜냐? 락은 소일은 이렇게 생겼는데 락은 어떻게 됐냐면은
일반적으로 씨가 그 소일에 비해서 씨가 굉장히 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씨가 굉장히 크 대신 피가 작아. 피가 즉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씨와 피의 조합이야, 조합. 자, 피가 크다는 얘기는 강도도 커지지만 또 무슨 얘기냐면은 구속력의 그 노멀 스트레스에 따라서 변화가 크다는 얘기야. 즉 소일인 경우에는 구속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커져, 강도가. 근데 암석은 구속력이 없을 때도 벌써 굉장히 단단하단 말이야. 이게 구속력이 커진다고 해서 이 반딩이 세멘테이션이 막 더 커지는 게 아니거든. 화학적 결합이 더 커질 수는 없어. 누르면 누를수록 이 컨택트 이 마찰력은 커지지만 케미컬 반딩이 더 커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석 같은 경우에는 컨파이닝 프레셔에 따라서 이게 증가하는 레이셔는 소일보다 훨씬 늦고 좀 과장했지만 좀 훨씬 더 작아. 그 대신 코히전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런 특성의 차이가 있다. 왜 그런지 알겠죠? 그렇죠? 암석 안방과 소일은 그러면 좀 더 우리 계속 좀 더 공부를 할 텐데 한번 그 범위를 한번 봅시다. 3 뭐 여러 가지 암석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3, 미사암, 쉐일 등등 뭐 석회암, 배구암, 화강암, 현무암 등등 나와 있고 C가 굉장히 커요. 뭐 아주 작은 경우도 있지만 뭐 다 10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10 메가파스칼이야 지금. 소일은 이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강도 자체가 C는 우리 샌드에서는 막 0.1 kPa, 1 kPa 요런 정도로 적용을 해요. 클레이에 C가 아니라 강도 자체가 20에서 40, 5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kPa. 그래서 이것은 뭐 C에서부터 차이가 엄청난다. 그 대신 friction angle의 범위는 뭐 20도대가 많아요. 물론 굉장히 큰 것도 있어. 50, 40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이거 옛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다고 하니까 샌드의 프랙션 앵글 한번 볼게요. 샌드에서 C는 0이야. 거의 0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샌드에서 레인지가 보통 그 샌드에서는 그 relative density 상대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예요. 상대 밀도 뭔지 알죠? 응? 상대 밀도에 따라서 그 프릭션 앵글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뭐 작을 때 뭐 28도에서 자갈에서 50이라고 하는데 50 잘 안 쓰고 뭐 45면 거의 맥시멈이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는 40 이상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35에서 40 사이 굉장히 루스하면은 30에서 40 사이 정도 값을 가지고 있어요. C는 0이고 클레이는 클레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relative density가 아니라 소성지수예요. 소성지수 plasticity index. 그래서 소성지수에 따라서 요거 프린트 안 돼있니? 돼있니? 너희들 있어? 소성지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 소성지수가 10 이상이면은 뭐 20 이상이면 거의 30도보다 작죠. 그래서 20도에서 30도 사이가 많다. 클레이는 0하고 10 사이는 뭐 거의 뭐 실트 클레이 정도로 봐야 돼요. 실트는 소성 특성이 없죠. 플라스틱 하지 않죠. 그래서 요 정도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일이 참고로 요 정도 범위고 그 레인지가 락보다 훨씬 작아. 락은 너무나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레인지가 굉장히 커요. 암석 종류별로도 틀리고 지금 이 암석 같은 종류별로도 종류 내에서도 그 variation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강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코히션은 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래서 모호서클이 파괴포락선과 만나면은 그때가 파괴야. 접하면은. 자, 그럼 모호서클, 그 원이 이 선과 어떤 접할 때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접했어. 자, 이 원과 이 선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죠? 꼭지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레인지가 뭐야? 이런 조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넘어갈 수 없다고 그랬지. 무조건 절대 넘어갈 수 없어. 그러면은 만약에 응력이 감소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응력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아, 잘 그리자. 아유. 감소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응력이 감소하고 있지만은 모호서클은 커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만났다. 더 이상 못 간다는 얘기야. 여기서 멈춰야 돼. 무조건. 만나면 멈춰야 돼. 그럼 이때 이 파괴에 도달했을 때의 원과 선의 그래서 이 위치에서 접한다. 접할 때 원과 접하는 원과 이 중심 위치에서의 중심으로부터 그은 반경 이 접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예요, 90도. 자, 요게 지금 phi였단 말이야. 요게 phi죠. 이 각도는 얼마죠? 90 마이너스 phi고, 이거는 90 플러스 phi예요. 그렇겠죠? 참, 뭐에 가정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가정. 파괴 시의 모호서클과 파괴포락선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면에서 무조건 파괴가 발생한다. 즉, 이 만나는 점, 이 위치가 바로 파괴면인 위치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모의 가설이라고 하는데, 모의 가설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파괴면이 어느 플레인인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수평면에 작용하는 응력이 즉 이것이 시그마 원 페일러라고 한다면은 자, 이게 맥시멈 프린시플 스트레스가 수평면에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파괴면이 방향이 지금 모호서클에서는 90 플러스 phi란 말이야. 그럼 실제 수평면과 파괴면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야? 더블 앵글 방법을 적용을 해야죠. 그럼 실제 파괴가 작용하는 면은 몇 도일까? 이 면은
90 플러스 phi에다가 2를 나눠줘야 되죠. 그쵸? 는 45도 플러스 2분의 phi란 말이야. 그래서 아, 이면에서 파괴가 발생을 하는구나. 즉 파괴면은 프릭션 앵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모어 쿨럼 파괴 포락선과 모어의 가설을 통해서 파괴면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측정을 해보면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프릭션 앵글로부터 강도도 예측할 수 있지만 파괴면을 결정을 한다. 즉 그래서 phi가 만약에 30도이다. 프릭션 앵글이 시험을 통해서 나온 값이. 그럼 파괴면이 몇 도란 얘기야? 수평면으로부터 60도다. 60도. 자, 실험을 할 때 이쪽으로 쪼개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쪼개질 수도 있죠. 어느 쪽으로 쪼개질지 몰라.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도 만나기 때문에 방향성은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어요. 모어서클만 가지고는. 그쵸? 같죠 이게? 같기 때문에 대칭이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미끄러져서 파괴가 될지 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질문할 수 있지.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알기로 모어 서클로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쵸? 그럼 45도인 면에서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더 크다. 이만큼 더 큰 걸 알고 있는데 왜 45도에서 파괴가 발생하지 않고 45도 플러스 2분의 phi에서 발생을 하느냐. 그렇죠? 최대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 점이 제일 약한 플레인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 45도에서 파괴 발생하지 않고 45도 플러스 2분의 phi에서 발생을 할까요? 자, 이 식을 한번 봐요. 파괴 모어쿨럼 파괴 식을 한번 봅시다. 지금 phi가 그 c가 0일 때니까. 자, 코이션이 0이 아니래도 이 각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냥 shifting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파괴면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이것은 c는 이 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봅시다. 전단 강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전단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뭐야? phi하고 뭐예요? 뭐야? 노멀 스트레스야. 그 면에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 그쵸? 즉, 샌드에서는 confining pressure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형적으로, 거의 선형적으로 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노멀 스트레스라는 요 놈도 전 그 프레임마다 다 달라. 그래서 전단 응력만 다른 게 아니라 플레인마다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도 다 다르죠. 그쵸? 그래 안 그래? 그쵸? 노멀 스트레스도 다르고 전단 응력도 다 다르잖아. 응? 모어 서클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응? 이게 전단 응력, 이게 노멀, 이게 전단이잖아요. 다 다르다는 것을 모어 서클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위치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도 달라. 그 전단 응력도 다르지만 노멀 스트레스도 달라. 여기도 다르고 여기와 여기는 다르단 말이야. 전단 응력은 어디가 더 커? 이게 A, 이게 B라고 합시다. 전단 응력은 뭐가 더 커? B가 더 크죠. 노멀 스트레스는 뭐가 더 커? 노멀 스트레스는 A가 커, B가 커? 어? B가 크죠. B가 크지 않아? 뭐가 더 큰지 모르겠어? B가 크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전단 응력은
지금 서클의 거의 끝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차이는 별로 안 크죠. 그렇죠? 노멀 스트레스 크기는 상당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전단 강도는 이 플레인에서는 이거란 말이야. 그렇죠? 45도에서 작용에서의 전단 강도는 이만큼인데 여기 45도 플러스 EFE에서는 전단 능력도 작지만 강도도 작아. 제일 즉 타우는 타우 F일 때 파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45도 플러스 2분의 F가 강도도 작고 전단 능력이 같아지기 때문에 파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전단 능력에 작용하는 면에서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전단 강도를 뭐라고 전단 강도를 부르겠어? 어떤 걸 전단 강도로 불러야 돼? A를 전단 강도로 부르는 게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알아야 돼. 그쵸? 근데 이거를 갖다 전단 강도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아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거 차이 그냥 인정하고 나는 요걸로 전단 강도로 부를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실 더 흔해요. 왜냐하면은 실험할 때 전단 강도 값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응? 내가 45도 플러스 F 이 위치에서 응력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소울이나 락에 F가 30도라고 가정합시다. 30도 플레인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꽂아가지고 변형률을 측정해가지고 응력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원래 상태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락인데 이거 쪼갠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 묻었어. 그건 더 이상 인택트 락이 아니야. 아, 그건 불련 성명이잖아 이제. 소일도 교란시키지 않고 내가 꽂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측정이 안 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 그래서 강도를 갖다가 그냥 이 값, 즉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프랙티스로 전단 강도로 얘기하면은 그냥 측정력 나누기 2 이렇게 전단 강도를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 아주 깊게 들어가면은 이것은 전단 강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그 수많은 가정을 했는데 내가 5% 10% 15%인지 모르겠지만 그 오차는 내가 절대 허용할 수가 없다. 보울링에서 오차가 200%지만 요거만은 안 되겠다 하면은 요거를 써도 돼요. 하는데 사실 다른 쪽에서 오차가 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처음에 강의할 때 강도를 정의하기가 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도 박사하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사실. 근데 다른 오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두 가지 정의를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토지력학도 안 되는 거고 안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졸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게 쉬워. 이게 지금 도저히 난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 모호서클은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런 어려운 컨셉은 아니에요. 응? 내가 유치원은 완벽한데 진짜 모호서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20분, 30분만 잘 투자하면은 요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꼭 좀 날 좀 찾아와요. 날 찾아오면 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꼭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응? 여러분들의 그 미래 엔지니어로서의 그 커리어에 이걸 이해 못하면 아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아, 잠깐만. 숙제 올라온 거 봤죠? 숙제 문제 많아. 문제 많더라고. 그래서 많으니까 열심히 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해요.